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뎁스 있게 살펴본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죠? 권소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목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아, 요즘 기사가 자꾸 나오대 하시면서 한양증권 얘기를 네. 하시면서 요즘에 보니까 밸류업 때문에 증권사 주식도 좋고 또 실적도 네.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어쨌든 물이 좀 들어왔을 때니까 증권사 M&A 얘기가 되면 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팔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일단 한양증권이 사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친숙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큰 증권사는 아니고 이제 중소형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로 따져보면 국내 30위 정도 되는 증권사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국내 증권사가 한 40개 조금 더 네, 한 45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규모로 따져보면 이제 중소형에 그러네. 속하는 거죠. 근데 중소형인데 뭐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뭐 얘기 듣기로는 되게 알짜배기 회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있어서 얼마나 그런 회사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한양증권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걸로 해석이 되네요. 근데 뭐 어쨌든 그동안에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은 2006년부터 꾸준히 있었었어요. 그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뭐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소문으로 돌기도 하고 우리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찌라시라고 부르는 정보지에 예. 이제 등장하기도 이랬었는데 예. 예. 그럴 때마다 부인하거나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는 공시에서 최대 주주인 한양증권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일부 했고 예. 그러나 다만 매각 대상자라든가 뭐 금액, 방식, 일정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식화 하긴 한 네, 거네요. 공식화 그러면. 하긴 했죠. 그러면 이 한양증권이 1956년도에 설립이 되니까 사실은 꽤 오래된 증권사긴 네, 하네요. 그렇죠. 뭐 증권사들도 사실 M&A에 파란만장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증권사 역사들이 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합쳐졌다가 또 신생 증권사 설립되고 뭐 이랬는데 한양증권이 지금 올해로 보면 68년이에요. 그러니까 68년 만에 이제 새 주인을 찾는 상황이 됐는데 대한민국 증권사로 보면 이제 9번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1988년에 이제 증시에 상장을 했고 네. 그럼 역사가 일단 긴 건데 지금 한양대학교를 설립한 백남 김현준 박사가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랑 관계된 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한양인 건데 네. 그 김현준 박사가 교육 보육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나라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걸 내걸고 1939년에 이제 동화공과 학원이라는 이제 전문대 같은 걸 설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양대학교 전신이거든요. 그 뒤로 뭐 그 이제 이름을 한 두 번 정도 바꿔서 지금의 한양대학교가 됐는데 이분이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청산에 살아라라는 네, 이제 가곡을 작곡하신 분이기도 한데 네.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재단을 설립을 하고 이 한양대학교 안에 그러니까 한양 학원 안에 여러 이제 뭐 한양 뭐 이제 여자 대학교도 있고 맞아요. 고등학교도 있고 예.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학원 재단이죠. 예. 학원 재단 안에 뭔가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양증권인데 그때 자본금 300만 원으로 한양증권을 설립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쭉 사명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지배구조도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68년 동안 같은 지배구조, 그러니까 한양학원이 갖고 있는 이제 한양증권으로 사명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사실 뭐 리테일에서 이제 이 한양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한양증권에서 거래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큰 증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기업금융이라든가 이제 채권 발행 시장 이런 데들 이제 트레이딩을 좀 잘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매매를 통해서 먹고 산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매라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투자한 수익을 이제 가지고 먹고 살았던 증권사거든요. 내 돈 가지고 투자해서 그렇죠. 먹고 살았던 증권사의 그렇죠. 대표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처음에 센터장이 그 말씀하셨던 건 내각설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 네. 나왔는데 그때마다 부인을 했었다. 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뭐 내각설이 그냥 뚜렷하게 나왔던 게 2006년에 이제 그 김현준 박사가 약간 이제 고령이고 뭐 이래서 좀 건강이 악화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대략 한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예, 최대 주주였는데 이분이 주식을 장내에 이제 조금 조금씩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악화도 좀 있었고 본인이 이제 살날이 별로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보유 지분을 이제 조금씩 장내에서 매도를 하다가 이제 전량 처분을 하니까 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 지위에서는 이제 빠졌죠. 그러면서 그럼 최대 주주가
한양학원을 바뀐 건데 그러면 경영권도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소문이 좀 돌았고 그러겠죠. 그때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 매각하면서 확정된 주주 구성이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왔어요. 지금 이 한양증권의 주주 구성을 보면 예. 한양학원이 16.29%를 갖고 있고요. 백남건강이 10.85%, 그리고 HBDC가 7.45%, 그리고 김현준 박사의 아들이죠. 김종량 이사장이 4.05%, 그리고 이제 이 김현준 박사의 가족들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한양대하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총 40.99%로 이제 최대 주주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전량 장대 매도했을 때 한번 이 뭔가 매각하는 거 아니야? 경영권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한번 돌았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이 김현준 박사께서 별세를 예, 하시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가족들이 어쨌든 이제 그 다른 지분, 한양 학원의 다른 지분들을 이제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요.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한양증권 팔지 않을까 하는 이제 소문이 좀 나왔었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롯데그룹에 판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공시로 사실무근 이렇게 해서 밝히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후에도 뭐 한양이로운 적자고 뭐 이러면 한양증권 팔아서 그 돈으로 병원에 투자하지 않겠니? 뭐 이런 썰들이 좀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때 채권시장 굉장히 경색되고 안 좋았었죠. 유동성 이제 부족하고 뭐 이래서 증권사들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한양증권이 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맨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좀 돌았었는데 그때는 한양증권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를 했었어요. 이 증권가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정보지에 구체적으로 어느 증권사가 좀 위험해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적시를 해서 돌았었거든요. 그때 네. 금감원에 조사 요청도 하고 네. 우리 사실 무근이니까 이런 악성 루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래서 이제 이 매물 설은 조금 들어왔었는데 사실 올해 3월만 해도 이 창립 기념일이 이제 3월이거든요. 창립 기념식 하면서 지금 임재택 대표하고 임직원들이 한양증권이 처음 설립된 그 명동의 그 장소에 가서 뭐 설립자의 창립 기념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상기하자 뭐 이런 행사도 하고 뭐 이래서 그때 임 대표가 했던 얘기가 설립자의 큰 뜻을 받들어서 한양증권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증권사를 네. 키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서 한양증권 매각할 의사가 별로 없구나라는 그쵸.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지 거의 한 4개월 만에 실제로 매각을 하고 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럼 이제 한양증권이 이제 매물로 시장에 이제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값어치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네. 해야 되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주판화를 굴리고 있을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양증권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 일단 한양증권의 이제 이 뭐라 할까 영향가가 얼마나 좋은지 실적 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사니까. 그렇죠. 지금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좋다는 말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네. 실제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실 증권사들 실적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양극화. 그러니까 뭐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작년에 뭐 부동산 PF 관련해서 충당금을 좀 많이 쌓은 상태였고 그 쌓은 상태에서 올해 1분기, 2분기 이럴 때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주식 좀 그랬지만 해외 주식에 이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도 좀 많이 늘었고 대형 증권사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실적이 1분기에도 괜찮았고 2분기에도 전망은 나쁘지가 않은데 중소형 증권사는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일부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자기 자본으로 너무 브릿지론을 많이 내줬거나 그래서 우발치부가 많거나 이러면 충당금을 조금 더 쌓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죠. 이래서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 뭐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SK증권이라든가 하이투자증권 이런 데들은 적자를 기록하기도 해서 예. 사실 이제 양극화되어 있고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증권사별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한양증권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한양증권은 사실 한양증권 사장 자리를 한양학원에서 한양대 출신들로만 메웠었어요. 그동안에는 한양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한양증권 사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임재태 사장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임재태 사장을 서울 이제 임명을 하면서 한양대 출신이 아닌 분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한양증권의 사장으로 이제 가셨는데 이게 워낙 이제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양증권은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폐쇄적이기도 네. 하고 워낙 리테일 비중이 낮고 자기 매매로만 네. 이제 먹고 살았던 곳이라서 약간 은둔의 증권사라는 평가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기 매매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면 8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고. 증권사는 매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영업 수익이라는 네,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 영업 수익의 80% 이상이 이제 자기 매매에서 나왔던 그런 증권사였는데 임재택 사장이 2018년에 취임을 하면서 한양증권이 사실은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뭐 그때 이후로 지금 4연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년씩. 오래, 그렇죠. 네. 오랫동안 한양증권을 이끌었는데 뭐 사업 구조나 조직 문화도 많이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채권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IB 이런 데서 이제 고루 수익을 내자 그러면서 투자 금융부를 만들고 이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쪽을 많이 이제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에 자기 자본으로 이거를 대출해 주거나 이러려면 자기 자본이 그래도 5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여기 지금 있어야겠죠. 4,990 몇억 이렇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직접 대출해 주거나 이런 거는 못 하고 주로 주관 수수료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리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네요. 일종의 이제 주간 그러니까 뭐 어디랑 연결해서 뭐 이제 그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이런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로도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얻었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실속은 있는 그쵸? 그런 거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PF로 인해서 중소형 증권사 힘들 때 한양증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딱 그 걱정이 든 거예요. 임대태 사장이 주임하고 네. 나서 부동산 쪽을 강화했다. 그러면 여기도 또 PF 또 많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는 수수료만 네, 그렇죠. 중간에서 이제 통계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탄탄했고 채권 쪽에서도 이제 채권 DCM 우리가 보통 채권 발행 그 사업부를 이제 DCM이라고 하는데 이 발행 시장에서도 뭐 KB증권이라는데 이렇게 절대 강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신종자본증권 같은 약간 특수증권,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에 특화해서 이제 발행 중간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틈새 시장을 굉장히 잘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매매 비중은 한 70% 정도로 영업수익으로 보면 70% 정도까지 내려갔고 조금 떨어졌네. 근데 단기 수익에서는 거의 IB하고 그러니까 자기매매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IB 채권 뭐 그리고 이런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들로 수익 측면에서 그쵸? 봤을 때 그럼 이제 절반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 역할을 한 상태라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임재택 사장이 취임한 이 한 6년간 자기 자본이 원래는 2,699억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게 4,969억 원 64억 원 정도니까 한 84% 급증을 했고요. 뭐 이게 사실은 뭐 증자를 하거나 뭔가 증권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확충한 게 아니라 벌어서 이익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룬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 증권사는 사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자본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1.7%였는데 10.84%로 많이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그래서 거네요. 구체적인 이제 실적을 보면 2011년에 영업이 1,162억 원, 당기 순이익 794억 원. 이때가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이때는 증권 업황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막 이제 증시로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했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좋아서 네. 뭐 PF 주선하고도 이제 수익이 되게 많이 뭐 들어오던 시기였고 그 이후로 좀 내리막이긴 한데 2022년에 꺾였다가 2023년 연결 영업이익을 보면 뭐 463억 원 전년 대비로 24% 늘었고요. 순이익은 351억 원 전년 대비로 4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은 한 22% 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순이익도 23% 증가했으니까 일단 이제 실적은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PF에서 물린 게 별로 없으니 물린 게 없어서 부동산 PF 관련 우발 침묵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권사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인 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사실 임재택 사장이 오면서 인력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였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에서 뭐 요거 잘한다는 팀 단위로 이제 데려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작아서 쉽게 안 가려고 했을 텐데 근데 성과 보상 체계를 굉장히 확실하게 정립을 해두는 바람에 어쨌든 벌면 버는 만큼 성과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우리 보통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 혹은 이제 사업 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증권사 연봉 킹 이런 거 기사 많이 내잖아요. 한양증권 출신들 많습니다. 이게 메리츠가 그렇게 해서 확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네. 아 한양증권도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해서 맞아요. 이게 사실 증권은 어떻게 보면 이런 IB나 이런 데들은 맞아요. 사람 장사거든요. 사람 장사죠. 이게 참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팔 물건은 됐다. 네.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의문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을 때마다 부인했었고 물론 이번엔 공식화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 우리 아냐 뭐 했었던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시장에 팔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 거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예, 지금 대주주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한양학원의 재단 소속사, 그러니까 소속 기업사들이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증권만 좋구나. 그렇죠. 한양증권 자체적으로는 부동산 PF에 그렇게 이제 익스포저가 별로 없는데 그 산하 건설사가 있어요. 한양산업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HYD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서 네. 이제 낯이 익은 그런 브랜드는 아니네요. 네, 뭐 여기 뭐 주거도 하고 업무 시설도 하고 뭐 물류센터도 하고 호텔 인프라고 다양한 건설업에서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개발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데인데 여기가 PF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PF 거래 관련해서 우발 채무가 작년 말 기준으로 4,900억 원. 아이고. 이게 전년 대비로 28%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한양산업개발의 대주주가 HBDC, 그러니까 HBDC는 한양증권의 주주이기도 한데 맞아요. 아까 7.45%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가 2,700억 원 이제 유상증자해서 유동성을 지원했는데도 지금 부채 비율이 한 800%까지 치솟았으니까 지난해 영업손실 375억 원이었고 당기순손실 496억 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고 예. 또 한 축이 이제 한양대 의료원인데 맞아요. 한양대 의료원은 네. 지금 의료 파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맞아요. 상황입니다. 병원들 뭐 적자 엄청나다고 그렇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양의료원 재무지표를 좀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169억 원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한양학원이 서울병원하고 구리병원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 대출 받아서 지원을 했고 지난달에는 310억 원 차입을 해서 뭐 여기 의료기기 이런 거 리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해야 되니까 그럼요. 일단 이제 대출을 받아서 메꿨는데 이걸로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네. 판단이 들었으니까 한양증권을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한양학원 자체도 이제 법인 수익 사업 회계 기준으로 보면 올해 2월 말까지 1년간 매출액이 86억 원 정도밖에 안 됐고 영업이익이 35억 원 적자였거든요.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뭐 86억 원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뭐 한양학원이 그 아래 계열사들이 조금 유동성 위기를 좀 겪고 있으니까 한양증권 그래도 이 계열사들 중에서 보면 팔만한 게 한양증권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한양증권을 팔아서 좀 유동성을 좀 공급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열사, 병원,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뭐 이제 대한출판 이런 뭐 곳도 있고 거기 뭐 크게 돈 되는 데는 그쵸.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입니다. 돈 버는 데가 말씀하셨던 한양증권밖에 없으니 한양증권을 네. 매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금난이 네. 썩 용이하지 않은 그룹 내 여러 상황들을 좀 한 칼에 좀 네. 뭔가 정리해보겠다. 뭐 충분히 뭐 그 팔아야 될 이유는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잘 팔아야 되는데 네. 좀 돈이 좀 넉넉한 자금 여력이 넉넉한 데 팔아야지 조금 제값을 받거나 경영권 프리미엄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인수 후보자로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실 어저께 몇 군데 거론이 되긴 했는데 뭐 강성 보펀드 얘기도 네, 나오고 일본은 그러대요. 약간 뭐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강성 보펀드로 유명한 KCGI 여기는 예, 예, 예. 여기 사실 지난해 메리츠자산 인수하면서 이제 공모펀드 시장으로도 진출했고 여기 이제 사모펀드였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증권사까지 품으면 이제 종합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건데 욕심이 날 법하네요. 근데 뭐 어제 멘트 나온 거는 사모펀드로서 모든 M&A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기사가 좀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되 적극적으로 나 이거 정말 살 거야 라는 이제 니엄스를 주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고요. 사모펀드로서 M&A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한양증권을 인수해서 증권사, 종합증권사로 가겠다라는 네, 네. 것보다는 그냥 사서 키워서 또 팔겠다 이런 의미라는 그런 거죠. 그런 뉘앙스로 이제 비춰지긴 했는데 사실 지금 KCGI는 어쨌든 운용 공모펀드, 사모펀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증권사를 인수해서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그러게요.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너무 초기 단계니까 어떻게 꾸려갈지는 뭐 강성부 대표의 머릿속에 다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신사업 추진하는 대기업들도 관심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어제 거론됐던 데가 LX 그룹이었는데 LX 그룹은 아니다라고 어저께 좀 명확하게 밝혀서 여기가 기존에 금융 계열사가 있나요? 없죠. LX 그룹 LS는 지금 이베스트 투자 증권을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LS 증권을 바꿨는데 LX 그룹은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있지 않겠냐라는 없으니까.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선을 그었고요. 네. 뭐 사실 증권사를 그동안에 사고 싶어하는 쪽은 많았는데 그 적당한 매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도 증권을 사야 되는데 포스증권을 인수한 데서 조금 만족을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음 달 1일에 기존의 우리종합금융과
그 포스증권 합병한 우리 투자증권이 출범을 하는데 여기도 어쨌든 출범은 하지만 계속 추가 인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 그쵸. 우리 금융주주도 사실 지금 이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당장 인수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우리증권하고 포스증권 합병한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1조 1천억 원이거든요. 그럼 국내 증권사 순위로 보면 18위 정도예요. 네, 좀 뒤죠. 근데 한양증권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합하면 13위로 이제 바로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증권 입장에서는 한양증권도 한번 봐볼 만하고 그 포스증권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라는 게 사실 대부분 펀드 판매에 관련된 맞아요. 라이센스잖아요. 네, 근데 한양증권은 네. 그 외에 리테일, 뭐 IB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느니 한양증권을 인수하면 그렇죠. 훨씬 종합 증권사로 도약하기가 시간도 줄이고 수월할 테니 네.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증권사 매물이 괜찮은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체급이 어느 정도 갖춰진. 되는. 근데 이게 증권사 한양증권 자체 문제가 있어서 매물로 나눴다기보다는 대주주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매자들 입장에서는 한양증권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우발차 뭐 이런 네. 부분들도 직접 갖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됐던 데들 말고도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다고 한번 볼까 이런 데들이 이제 갈수록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한양증권 주가가 올라서 오늘 아마 시가총액 2천억이 좀 넘어섰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양증권, 한양학원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40% 정도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시총 2천억 원에 40% 하면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략 한 20, 30% 정도 더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1000억 정도 넘겠네라는 이제 계산들이 좀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론됐던 데들 물론 뭐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KCGI, 네. 아 이거 뭐 다 넣어보면 LX, 우리금융지주, 뭐 사실은 인수금액이 1000억 정도라고 하면 네. 그렇게 그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금액이어서 그렇죠. 이거 뭐 조단위 매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조단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간만에 좀 모양이 좀 갖춰진 증권사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양증권 주가 당연히 뭐 뜰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얼마나 좀 주가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5% 넘게 오르고 있는 거를 이제 좀 저는 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예. 사실 매각을 공식하기 전부터 주가는 좀 뛰기 시작했더라고요. 지난 5일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서 어제까지 7일 연속 상승세였고 그러네요. 오늘 상승세니까 예, 예. 오늘 상승세니까 8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 뭐 전날도 그렇고 그 전에도 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뭐 11일, 12일 이럴 때는 뭐 주가가 뭐 9%씩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공식화하기 전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일부는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그러겠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또 그런 얘기 나올 법합니다. 뭐 정부가 샜다라는 등등등등. 근데 뭐 사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들 아니어서.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좀 우리 증권시장 전체 좀 M&A 시장을 크게 좀 보면. 앞서 이제 우리 금융 얘기도 했었고 KCI도 얘기했었고 LX야 뭐 대기업이니까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 40여 개, 45개 아까 말씀 그 정도 되다 보니 이제 그 중에서 이 양극화가 분명히 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뭐 작은 대주주도 알짜가 있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동산 때문에 PF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보면 뭔가 증권업계의 M&A를 통해서 뭔가 바람이 좀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뭐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증권업계 M&A 크게 이제 이루어졌던 시기가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 SK증권이 JNW 파트너스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하이투자증권은 DGV 금융이 인수를 했고 바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년 동안 M&A가 없다가 그러네요. 이제 올해 5월에 우리금융그룹이 포스증권을 인수하면서 이제 물꼬를 텄고 이번에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는데 뭐 증권사 중에서 매물 잠재 후보군으로 매번 꼽히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SK증권인데. 사모펀드가 주인이래요. 그렇죠. 이제 사모펀드의 특성이 일단 인수해서 대략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매각 시점을 좀 타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SK증권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뭐 지금 아마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7월에 이제 이 사모펀드가 의료기기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려고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매각 대금을 제때 납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이 사모펀드 지금 자금 여력이 그렇게 좋은 건 그렇죠. 아닌 것 같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아 그럼 조만간 SK증권도 팔겠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 개연성 있는 네. 말씀이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유한타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이나 흥국증권 이런 데도 매번 만약에 이제 매물로 나온다면 어느 증권사가 가능성이 있냐 하면 항상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들인데 여기는 사실 뭐 대주주가 매각의사가 없다라고 선 그은 곳들도 좀 있고 이러긴 한데 늘 리스트업에 이제 들어가는 네. 증권사긴 합니다. 근데 뭐 증시 상황이나 대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뭐 흥국 한양증권처럼 이제 매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만약에 대주주의 유동성 확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언제든지 매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게요.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금 여력들이 되게 예를 들면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네. 다양해지고 국내에서 꼭 자본 조달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본 조달하는 네, 뭐 그렇죠. 뜻만 맞으면 그런 경우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작은 뭐 규모보다도 이 회사가 내가 네. M&A를 해서 얼마나 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뭐 마중물이 되느냐, 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계속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네.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M&A 시장도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